안녕하세요. 호주 부동산 전문가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대표 자스민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의해서 오늘 호주 도시별 부동산 가격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드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드니의 아파트의 중간 가격은요, 79만 6,500불입니다. 지금 보시면 렌트는 한 500불 정도로 이제 주당 평균 렌트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렌탈 수익률은 이제 3.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우스보다 아파트 쪽이 렌트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은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입을 하시기에 조금 더 하우스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이 낮은 게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이제 한국하고 달리 호주는 이제 이민 인구를 많이 유입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호주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하우스보다는 생활이 편리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아파트들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우스를 말씀드릴 때도 제가 같은 안내를 드렸는데요. 한국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살실 때 치안도 좋고 또 학군도 좋고 이런 곳을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요. 모든 이제 호주의 도시 내에서 가격이 좀 높은 곳에 정착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가격을 보시더라도요. 중간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하셔가지고 중간 가격이 80만 불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서 한 2, 30만 불 정도는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아마 한국 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의 사이즈가 좀 넉넉한 아파트를 구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이제 하우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가격에서 접근성이 조금 용이하다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부대비용 같은 것들이요, 뭐 스탬 듀티라든지 세금도 좀 그만큼 좀더 싸질 거고요. 대신에 이제 하우스보다는 이제 렌트 수익률이 좋다는 거, 이게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시 보겠습니다. 자, 멜버른은요, 지금 57만 9천 불로 중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렌트는 390불 정도가 주당 평균 렌트고요. 그리고 렌트 수익률은 4%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우스와 마찬가지로 멜번이 역시 이제 렌트 수익률도 이제 살짝 더 높고요. 이제 근데 이제 접근하시기에 비교적 가격은 조금 더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이제 반복을 드리는 거지만 아마 멜번에서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중간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의 아파트들은 이 가격보다 조금 더 높고 그리고 렌트도 조금 더 비싼 걸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멜번에 이제 아파트를 보실 때는 특히 시티 근처의 아파트들은요. 한국에서 말하는 평수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스퀘어미터라고 하죠.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멜번 CBD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적기도 하고요. 그냥 원베드룸, 투베드룸 이렇게 단순하게 보실 건 아니고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도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집을 사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반이 다 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하 주차장보다는 뭐 30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1층에서 뭐 10층까지는 이제 주차장이 있고 이런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아파트의 중간 가격이 43만 7천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당 평균 렌트는 430불이고요. 그래서 렌트 수익률은 5.3%로 이세 가지 도시 중에 가장 높은 렌트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브리즈번도 뭐 CBD 근처에 40, 43만 불 정도 되는 아파트는 찾아보기가 사실 힘들고요. 굉장히 오래된 유닛 같은 거는 간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원베드룸 정도 되는 사이즈에. 하지만 이제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CBD 근처에 이제 40만 불대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잡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렌탈 일드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인기가 많긴 한데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로는 브리즈번은 아파트보다 3,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60만 불대 하우스 쪽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보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저희가 캔버라를 보여드릴 건데요. 캔버라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가장 이제 특이한 가격 분포나 주당 렌트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어서입니다. 자, 캔버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중간 가격이 56만 5천 불입니다. 이제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주당 평균 렌트는 보시는 것처럼 540불로 가장 높습니다. 당연히 렌탈 수익률도 5.8%. 나오죠. 하우스하고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캔버라는 인구 대비해서 집이 좀 많이 모자라는 상태고요. 특히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좀 많이 이제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렌트가 이제 540불이고 렌트 수익률이 5.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라에서 지금 거주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집을 사서 이자하고 그리고 원금하고 스트라타 밸류 워터 카운슬 등이 어떤 코스트 등을 다 내는 거를 계산을
계약을 해봤을 때 가격이랑 그리고 렌트를 내는 가격이랑 실제로 집을 사서 이제 원금 이자를 갖고 코스트를 내는 쪽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버라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렌트는 계속 나가는 돈이니까요. 예산에 맞는 아파트를 빨리 구입을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투자의 포인트는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내 예산에 맞고, 자, 그리고 이제 렌트가 아, 이렇게 높은 일드로 좋은 렌탈 수익률로 렌트가 잘 들어오고, 아, 그리고 마지막에 뭐내 취향의 집이거나 뭐 내가 원하는 지역이거나가 아니라 가격이 오르는 지역을 사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로 이제 캔버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에 그리고 렌트가 굉장히 이제 스트롱하고요. 뭐 캐피탈 게인도 충분히 저희가 기대를 할수 있고 자 이런 곳이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많이 사시고 그리고 저희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분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포인트는 제가 저번에 또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요 위에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호주 전체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가격은 61만 7천불이고요. 그리고 주당 평균 렌트는 440불입니다. 렌트 수익률은 3.8%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딱 호주 전체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는 이제 캔버라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약간 빨간색으로 좀 다르게 강조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 한번 살펴봤고요. 아마 이 영상은 이제 매년 좀 바뀌겠죠. 아무래도 매년 이제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호주 전체의 도시의 하우스 가격, 아파트 가격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캔버라에 계신 분들 매달 가서 뵙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젊은 커플이 오셨어요. 아, 렌트를 원베드룸을 450불을 내고 살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계산을 다 해봐 드리니까 한15% 정도만 디파짓을 하고 한 45만 불 정도 되는 원베드룸을 사시면 원금 이자하고 그리고 나머지 비용들을 다 내도 한 400불 정도면은 아, 원금 이자도 다 갚으면서 살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계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집을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사셨는데요. 이렇게 비싼 렌트를 내고 이제 집을 사면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가 있는데 왜 이제 사시게 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뭐잘 모르기도 했고 그리고 주위에 또다 그렇게 렌트를 내고 사니까 뭐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셨대요. 아, 저희가 캔버라를 가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저희 계산도 뽑아드리고 하니까 저희 세미나 참석하시고 네, 참석 힘드신 분들 따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온라인 미팅 통해 가지고 같이 포트폴리오 짜드리고 네,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 이제 구독자 계속 늘고 있는데요. 구독하셔 가지고 정확한 정보 받아 보시고 아, 손쉽게 호주 부동산 이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오리온스타 프로퍼티의 자스민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